자, 반갑습니다. 훈입니다. 오늘 제가 나이키 축구화 사이즈 이렇게 신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신고 있는 지금 테스트한 축구화가 리액트 레전드 9 프로 TF고요. 사이즈는 US 7.5 그리고 센티미터로 해서 밑에는 이제 여자 사이즈인 거죠. 맞나? 여자 사이즈가? 남녀 사이즈로 나온 것 같은데, 맞네. 밑에는 우먼스, 위에는 맨스고, 맨스로 했을 때 255구요. 자, 나이키 축구화 고르실 때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 거 보이세요?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공간이 거의 안 남습니다. 지금 발가락 끝에까지 완전히 닿아 있고, 여기 끝에도 발가락이 지금 다 닿아서 공간이 없습니다. 여기까지. 그래서 이 상태로 핏이 지금 딱 맞는 거고, 이렇게 나이키 축구화를 사야 내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고르신 겁니다. 나이키 축구화를 살 때 이 사이즈가 아니다, 뭐 사이즈를 업해야 된다, 그러면 나이키 축구화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이상이 나이키 축구화 사이즈를 고를 때 완벽하게 고를 수 있는 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신어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이쪽 부분에서는. 그리고 발가락 부분에 처음에 신었을 때 좀 타이트한 감이 있었는데, 신으면서 그것도 익숙해졌고, 충분히 이렇게 해야 축구화를 나이키를 신어도 아 이게 내 사이즈가 맞는구나 라고 제가 지금 오늘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